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를 한번 말려보겠다는 남편, 이렇게 두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랬더니, 야, 너 그거 처대 맞냐? 정신 나간 미친 시모, 그냥 여기서 영원히 연 끊습니다. 원제. 시댁과 연을 끊겠다는 마누라가 이해됩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건 두 부부가 같이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원제는 남편이 쓴것 같은데, 본문 내용은 아내가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남편이 따로 나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대로예요. 며느리가 시댁과 연을 끊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타당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30대 중반이고, 저희 둘다 맞벌이며, 시댁 분위기는 그래요. 일단 며느리인 저한테 뭔가 일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는 집인 건 맞는데, 그래도 어지간한 건 어머님이 혼자 다 하시죠. 또 중간중간 방문을 하면, 밥 같은 것도 준비해 주세요. 뭐 설거지도 하지 말라 하고, 당신이 직접 하시죠. 또 저희들 가져다 먹으라고 음식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제첫 생일 때 100만 원 주시고 또 출산할 때도 1000만 원 주시고 또 집들이용 현금도 700만 원 정도 주셨어요. 그 정도로 챙겨주실 건 과감히 챙겨주십니다. 이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시댁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무뚝뚝합니다. 완전 가부장적인 건 아닌데 준가부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버님이 청소는 하시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어머님 몫입니다. 제가 느끼는 서운한 점은 이거예요. 항상 살갑게 먼저 다가가고 또 안아드리고 그렇게 해도 무뚝뚝하고 별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힘든 거야.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편 여동생, 시동생이 시누이죠? 제가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면은 그냥 무표정으로 대충 인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무안해. 남편 여동생, 그래요. 성격이 많이 무뚝뚝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마디라도 더 건네며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그냥 대화가 안 돼. 끊겨.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자기 오빠인 저희 남편하고는 대화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머님도 그래요. 자기 남편 동생에게는 살갑게 대하시죠. 아이고, 우리 이쁘나. 일로 와봐라, 우리 딸내미. 이러면서 말이에요. 결혼 후첫 명절 때 저희 친정에서 사돈들 갖다 드리라며 갈비 세트를 주시더라고. 그때 저희 시어머니요. 이게 당신 사돈, 즉 저희 엄마가 줬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어이거, 갈비에 웬 기름이 이렇게나 많냐? 갈비 기름 많으면 맛이 별론데, 에이그.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명절 때도 저희 친정에서 사돈 갖다 드리라며 깍두기 한 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깍두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거 너희 시아버지하고 시동생은 참 맛있어하고 되게 좋아하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더 물었어요. 물론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거라 기대를 하면서 물어본 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내 입에는 좀 많이 싱겁고 맛이 별로더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좀 짜게 먹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날 식사가 끝나고 저희 부부는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싸웠어요. 제가 식사 끝난 뒤에 중간중간 알게 모르게 남편한테 짜증난 통에 말을 했어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 버럭 하면서 저도 개빡치니까 그때부터 언성이 좀 높아졌고 이때 남편한테 어머님 아버님 보는 앞에서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아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일에 대한 저희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깍두기 상황 하나만 놓고 보면 아내인 당신이 심하게 과민 반응한 거야. 물론 과거 갈비의 경우 우리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깍두기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이거는 그때 그 과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일도 다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보는 거야, 네가. 이럽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서 날 추운데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된다 이러면서 흑염소 진액을 주기적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흑염소 아이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 의도로 보낸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무언의 어떤 강력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할머니 생신 때 그때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머니 사진이 프린팅된 떡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아이고 케이크는 칼로 잘라서 먹는 건데 가운데 사진이 이렇게 떡 안에 있으면 어쩌냐 이러면서 대놓고 타박을 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먼저 고맙다 이쁘다 이렇게 칭찬부터 하고 그랬으면 제 기분이 이렇게까지 서운하고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리고 남편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데 다녀오는 길 차가 너무 막혔어요. 아무래도 피곤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제가 몇 번이나 자기야 운전 바꿔줄까? 이렇게 물었지만 남편이 끝까지 괜찮아 내가 할게 이러면서 본인이 운전을 하더라고. 한 7시간 했어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이게 또 시댁을 지나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들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얼굴 상태를 보더니 나한테 아이고 차가 그렇게 막히면 네가 운전을 좀 하지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아니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첫 생일 때 시어머니가 너가 오면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사주마 그러니까 5시까지 오거라 이러시길래 내 어머님 갈게요 이러고 한 4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에이그 그냥 외식 가지 말고 집에서 대충 먹자 이러면서 밥을 차려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밥을 먹기도 전에 하는 말 그래도 이번은 네 첫 생일이니까 내가 챙겨주지만 다음부터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 뭐 명절 외에 제사 지낼 때요 저한테 일 같은 거 시키진 않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저는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기가 잘 때 잠깐 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아니 그냥 이럴 때 그래 뭐 좀 도와다오 아니면 없다 쉬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짜증내는 느낌으로 이거 제 길을 네가 시아버지가 다 정리를 했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말투가 문제예요. 말투가. 아이고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아버지가 하고 있네.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시어머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내가 며느리를 꼭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너희 시아버지가 원래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나는 그냥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다. 다른 뜻 없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중간중간 방문할 때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때 후다닥 달려오시더니 너는 설거지 같은 거 하지 마라. 너가 남편이 내한테 시키지 말라더라. 딱 이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투가 나는 며느리를 꼭 부려먹고 싶은데 저 망할 아들 새끼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짜증이 난다. 딱 이런 말투였거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따졌더니 이 부분에 대한 시어머니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며느리를 꼭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고 그저 아들이 그만큼 지 마누라를 잘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표현한 것 뿐이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죠. 정 다 떨어진 거. 전날 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라고 소식을 알렸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그거 첫애 맞냐?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이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미쳤나 싶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시어머니 또 변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과거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다가 뭐 유산을 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다 이러더라고. 그냥 미안하다 하지. 아휴.
남편과 싸움이 생겨서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한테 하소연식으로 연락을 드리잖아? 그럼 늘 대수롭지 않거나 별일 아니다. 혹은 네가 참아라 이런 말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니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는데 어쩌라고 그냥 참고 살아라.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당신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적어도 본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며느리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무조건 자꾸 지 아들 편만 들고 감싸고 그러냐 이거죠. 그것도 당신 아들이 잘못한 게 분명한 것도 그런 경우에도 늘 이래. 이거 뭐야. 나 왕따는 느낌이에요. 내 편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결국 터져버렸고 대폭발을 했죠. 시댁 식구 모두에게 버릇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인정해요. 예, 막말했어요. 당신들은 며느리가 선을 크게 넘었다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잘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번 다시는 시댁이랑 엮이기 싫다. 연 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남편은 당신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알겠지만 그냥 옛날 사람들이잖아. 아, 너 그렇게 좀 넘어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며느리 입장에서 폭발하는 걸 넘어서 개 진상을 떨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뒤에 남편 나옵니다. 댓글 1번. 아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처대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유가 뭐든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나? 나이 쳐드시고 입이 그냥 뇌가 되어버린 건가? 그런 거요? 네, 댓글. 맞아요. 다른 건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건가? 혹은 배운 게 없는 건가?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처대 맞냐? 이건 진짜 미친 사람인가 싶어요. 와. 2번. 만약 내 친구가 저딴 말 했으면 바로 싸대기 날렸을 거야.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가리로 똥을 싸는 게 이런 거구나. 2번. 와, 씨댕. 다 집어치우고 처대지 이거 하나에 여기 나오는 모든 게 아내의 말이 맞다는 그게 근거가 드러나요. 지금 이게 사람 아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이거지. 유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동안 얼마나 맑지도 않은 소리 미친 소리 해대면서 며느리 속을 긁었을까. 눈에 선하다. 3번. 이걸 그냥 참으라는 새끼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확 찢어버리세요. 4번. 에휴, 쓰니도 참 답답하네요. 바로 그런 시모가 낳고 키운 게 바로 네 남편이야.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당연히 하나도 모르죠. 응? 콩콩, 팥팥, 쓰쓰, 양양, 몰라요? 5번. 옛날 사람은 무슨 개뿔? 뭔데? 뭐 한 40년생 정도 되나? 참고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확히 40년도 뒤 태어나셨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옛날 사람이라고 막 경솔한 소리를 함부로 한다거나 상대가 기분 나쁠 만한 소리 절대 안 하고 사세요. 그저 옛날 사람이니까 못 배웠으니까 시골 사람이니까 이딴 개소리 하면서 네가 이해를 해라. 네가 참아라. 너만 참으면 된다. 이딴 소리 하는 놈이 제일 비겁하고 야비한 인간이야. 아니 나이 처먹은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아니 그 전에 지가 어른이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5번. 처대지. 야 이거 심하고 나발이고 만약 나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귀싸대기 날려버렸다. 6번. 솔직히 앞부분은 에이 쓰니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차대지. 와 이거 하나에 그냥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 그냥 마법 같은 단어야 마법. 7번. 차대 맞냐?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연 끊을만 한데요? 다른 거 볼 필요 뭐 있어요? 네 댓글. 아 반대 누른 거 죄송합니다. 찬성 누르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진짜 이 댓글에 반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8번. 굳이 깍두기 어땠냐고 집요하게 묻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 남편한테 어른들 보는 앞에서 이 새끼가 미쳤나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아우 있으니 별로다 싶었는데 처대 맞지? 여기서 바로 KO 당했다. 와 일발 역전이야. 이거 뭐야? 9번. 이거는 좀 애매하고 아 그래 이거는 좀 화가 나겠네. 그런데 이건 또 쓰니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예민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대 맞냐? 해서 저 옆에네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쓰니뿐만 아니라 아이도 절대 평생 보여주지 마세요. 10번.
처대지. 와,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걸 편들고 있네. 걔 등신이라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아예 모르는구만. 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남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지금 댓글들 다 확인했고 여기 있는 내용은 그래요. 뭐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아내가 결국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과의 사이에 그런 좀 문제가 커진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좋은 의견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댓글 1번. 아, 예,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무식한 엄마 뒀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꼬라지 잘 보고 갑니다. 예, 예, 예. 2번. 네가 내 사위였으면 일단 죽탱이부터 한 대 날렸을 거야. 이혼당하기 싫으면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아라. 마누라 친정에서 알면 니네 엄마 맞아 뒤질 수도 있다, 진짜로. 나였다면 농담이 아니라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니 애미 멱살부터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님은 지금 아내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처대냐 이게 나이 많은 어른이면 뭐 어쩌다 할 수 있는 실수다 이겁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들리냐고요. 이 거지 같은 놈아. 아 4번. 니네 엄마 야 진짜 개 음침하고 음흉하고 거지 같아요. 나 같아도 연 끊겠습니다. 아니 이만큼 참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말 듣는 순간 끝났어. 헐. 지금 당장 이혼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정신 차리고 노선 똑바로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대지. 어? 이거는 그 어떤 핑계로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구질구질한 변명은 할 생각도 하지 마. 5번. 야 이 인간 조만간에 이혼당할 것 같은데? 깔깔깔깔깔. 그러니까요. 지 엄마 대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좋은 의견 좀 주세요. 이 지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를 만들면서 뭐 깍두기 같은 경우에도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 싱겁다라고는 했지만 뭐 내가 요즘 짜게 먹는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여자도 조금 거시기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야 처대 맞냐 이거는 이거는 이게 그거거든요. 아 누가 봐도 의도가 니 전에 임신한 적 있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물론 뭐 어쩌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자기는 진짜 순수하게 걱정돼서 물어본 거라고 칩시다. 근데 이것도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요.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이런 종류로 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지성인입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걸 넘어서 그냥 그 불쾌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빼박이야. 제가 원래 단정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빼박이야.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 막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